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의 새로운 국어 이현주입니다. 자, 6월 모평 대비 특강 문제의 원리를 찾아라입니다. 자,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문제의 원리예요. 문제의 원리라는 건 다시 말해 출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원리를 잘 파악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 수능 언어 영역 문항의 비판적 검토 대안이란 논문에서 김중신 교수님 말씀하신 적 있는데요. 저도 오늘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문제 출제 원리에 좀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를 풀어 나갈 때 문제를 출제하는 원리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너무 지나치게 이 실용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고 해요. 근데 이 그러다 보니까 지문 먼저 봐야 되나요? 발문 먼저 봐야 되나요? 이런 질문 저희 게시판에 종종 올라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발문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더 효율적이라고. 그런데 문제풀이 순서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원리를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수학 문제를 풀때뭐 그래프부터 보는 거랑 이 글자부터 발문부터 보는 거랑 뭐가 더 중요해요라고 물어보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 수능 국어 문제 역시 문제 출제 원리를 내가 알고 있는 게더 중요한 거지. 이 지문 문제풀이 순서 뭐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외운다거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학습에서. 그래서 우수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를 푸는 순서는 달라요. 네, 이 학생은 이렇고 저 학생은 저렇습니다. 같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문제마다 이 문제는 지문 먼저 읽고 이 문제는 발문 먼저 읽고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문제풀이 순서에 연연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6월 모평을 대비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 한다면 전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수능 국어 문제를 시험 볼 때까지 생각보다 많이 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시간 공부하지 않습니까? 공부량 정말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런데 그냥 허겁지겁 허겁지겁 문제를 푼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초가 있어야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문제만 풀었다가는 풀고 끝, 풀고 끝. 다시 계속 원상태로 돌아오면 여러분이 6월 모평과 9월 모평에서 성적을 잘 받았다 하더라도 11월에 수능에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데이터가 보여줘요. 2012년 9월 모평에서 1등급을 받았던 학생 중에 2013년 수능, 즉그두달 후에 본 11월 수능에서 1등급을 유지한 사람은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66%가 1등급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2등급 이하로 떨어졌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9월 모평 성적이 수능 성적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한70%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라면 유독 국어만 이 난리예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수능 국어에 대해서는 일반 원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원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푸는 학생들이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한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분은 김지원 씨예요. 멋있죠? 이 MIT 사상 최초로 학부 석사 모두 만점을 받고 졸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서울과학고에서 꼴찌 하셨다고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진 않으신대요. 자기 스스로 출제 원리를 많이 궁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수능 국어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의 원리가 무엇일까 많이 궁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은 것도 많이 궁리해서 얻은 것들이 있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 과학고에 들어 첫 시험을 봤는데 꼴찌했대요. 네. 근데 강남 사는 친구한테 문제의 원리를 물었더니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해서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대요. 우리가 그런데 문제의 원리를 알지 않으면 실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1등 했던 친구 어디 갔어요, 지금? 그래서 문제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익혀놔야 그것이 꾸준하게 누적이 되어서 자기 실력이 돼요. 물론 알아요. 여러분 실력,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 그래서 좀 이따 제가 네 가지 문제를 보여드릴 텐데, 예, 네 가지야! 뭐 이러면서 네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실제로 다른 문제들도 있겠지만, 이제 책에 있는 연습 문제를 네 문제 가지고 나와봤어요. 제가 수업하진 않고 책에만 실어놨던 문제들을. 근데 그런 문제들을 제가 어디서 뽑아오냐면, 메가스터디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답률 낮은 문제들을 뽑아오거든요. 근데 정답률 낮은 문제들을 보면 되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니, 이 문제들은 항상 똑같은 원리인데 왜 이걸 맨날 틀릴까? 되게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문제의 원리를 배운다라면 그 문제 다시 틀리지 않게 되니까 주제가 다르더라도 원리가 똑같은 다시 안 틀리게 되니까 이게 진짜 남는 공부란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수능 국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지금 짧은 시간에도 성적 향상이 가능합니다. 제대로 된 이 문제 원리만 파악해서 거기에 집중을 해줄 수 있다라면요. 그래서 의외로 누구나는 간단한 부분에 출제 원리가 숨어 있어요. 비슷해도 범주가 동일하지 않은 것은 오답으로 제시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뭐, 이 수능 국어는요, 이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언어에서 출제를 해요. 서술어가 중요해요. 뭐, 형성된다, 생긴다, 뭐, 이런 거에 출제를 하기 때문에 분석해보면 사실 누구나 알수 있어요. 이 명사들은 되게 화려해 보여도 정작 이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은 그 화려한 명사들 사이에 있는, 이쯤 오픈북 테스트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 명사들을 외우는 게 중요한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관계를 아는 게 중요한 시험이란 말이에요. 정보들의 관계. 그걸 좀 워드맵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조심해야 될 점은 비슷해 보이지만 같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개념이나 범주를 잘 구분해 줘야 합니다. 이 범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집합을 말해요. 그래서 개념 범주 또는 이제 이 집합을 잘 구분해 주는 것이 핵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신기루 문제로 불리는 건데 2009년 6월 5평에 나왔고 정답률이 42%밖에 되지 않았고 이 문제 웬만한 문제집에 다 실릴 정도로 유명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집들을 보면 이 해설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좀 뭉개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문제 출제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 틀리지 않을 수 있겠죠.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날, 지표면이 가열되면 아지랑이가 발생한다. 선택지를 보면 아지랑이는 맑은 날에 보인다. 자, 그래서, 자, 따뜻한 봄날이 있어요. 따뜻한 봄날에는 항상 아지랑이가 발생한대요. 앞에 내용이 가정문, 뒤에 내용이 가정, 뒤에가 결과가 되겠죠? 따뜻한 봄날에는 아지랑이가 발생한다. 자, 그런데, 선택지는 아지랑이 맑은 날에 보인다고 했어요. 맑은 날. 따뜻한 봄날은 맑은 날이겠죠. 근데 구름이 없는 날이겠죠. 근데 이제 구름이 없으면 맑은 날이기 때문에 꼭 봄이어야지만 맑은 날이 되는 건 아니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맑은 날이 될수 있어요. 따라서 이 맑은 날에 항상 아지랑이가 보이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질문으로 봤을 때. 따라서 만약에 보일 수 있다라고 말했으면 괜찮았겠지만, 가능성으로 말했으면 좋았겠지만, 이렇게 보인다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맑은 날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봄날, 따뜻한 봄날과 맑은 날에 이 개념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학생들은 너무나 신경 쓸게 많다 보니까 정작 자신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날씨가 따뜻한 봄날과 맑은 날이 다르다는 것을 깜빡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틀려요. 성장률 42%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어때요? 이 문제도 2011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정답률 43%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굉장히 낮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답률 50% 이하라고 하는 것은 별로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 하나 틀리면 등급이 달라지기도 하죠. 자, 그래서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 후에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했다. 자, 그렇다라면, 보름달이 떴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선택지는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고려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보름달이 떴다가 다시 또 보름달이 뜰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한다라면 예를 들어 한 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것을 고려했군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첫 보름달이 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보름달의 형태를 고려한 것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달의 형태에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달의 형태를 고려한 거죠. 달의 형태에 따라서 보름달인지 반달인지가 나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보름달이 돌아오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달의 운동인데, 달의 운동을 고려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그 달이라는 공통점에만 지목하시면 안 돼요. 이 형태와 운동은 다른 거잖아요.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달, 달, 이러면서 답을 선택했는데 형태와 운동은 사실은 전혀 다른 개념 범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선택지는 지문 내용에서 끌어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입니다. 어때요? 이 봄날과 맑은 날, 형태와 운동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능 국어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면밀하게 기준을 세워서 공부를 하면 뭔가 더 배울 필요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문제 출제 원리를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사실은 무엇인가 지식이 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많은 학생들은 내가 수능 국어를 틀리는 건 지식 때문이야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공부를 해. 기출에 자주 나오는 문화 작품 위주로 공부를 할까? 실제 이런 것을 이 부추기는 그런 문제집들도 있고요. 근데 기출에 자주 나오는 문학 작품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뻥이에요. 기출에 자주 나오는 문학 작품이 존재하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기출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만을 기출로 본다라면 현대시는요 단한 번만 중복 출제된 적이 있어요. 고전시가도요, 고전소설도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이 자주 19년 동안요 기출이 자주 나오는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문학 작품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해석, 고정된 해석을 내가 외우고 있다라는 것은 전혀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출제 원리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문학 작품도 역시 물어보고자 하는 건 방금 봤던 그런 범주 개념에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출에 자주 나오는 문학 작품 위주로 공부한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면 바보가 돼요. 네, 그래서 출제 원리 위주로 공부하셔야 되고 그 출제 원리는 문학과 비문학과 또 요즘 나오는 화작문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EBS에서 지금 연계가 되죠. 그래서 이제 6월 모평을 볼 때도 EBS와의 관련성을 봐야 될 텐데 거기서 기출을 빼면 돼요. 나온 거 다시 안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범위는 기출에 나오는 위주로 공부하면 안 되고 기출에 나오지 않은 거 위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EBS 빼기 기출이에요. 이 여집합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분은 최승우 시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간단한 원리, 이걸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문학이론을 공부한다 한들 교수님, 최승우 씨는 교수님이기도 하거든. 이분부터 더 많이 알겠습니까? 그 시에 대해서. 근데 이 아마존 수족관이라는 시가 2004년 모평에 나왔을 때 다섯 문제 중에서 네 문제 틀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국어 교사들한테 했다가 난리가 났었는데, 이분은 끝까지 자기 의견을 안 굽히세요. 수능 국어는 수능 국어고 문학은 문학이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그 곤욕을 치르셨는데 최근 인터뷰 기사에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신경림 시인은 10개 중에 7개 틀렸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인들이 이분이 자기가 쓴 시에 대해서 시인의 의도 문제 틀렸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보기를 보면 이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딱 범주를 줍니다. 그래서 내가 외부적으로 뭔가를 더 알면 더 유리하게 문제 풀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 있는 범주 바탕으로 문제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인만 못하겠지만 문학 이론에서 시인보다 더잘 문제 풀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메가스터디엔 엄청난 시스템이 있어요. 기출문제 테스트. 입시 정보 들어가시면 기출문제 테스트가 있는데 이거 눌러보시면 이런 화면이 뜨면서 정답률 높은 것만 모아 정답률 낮은 것만 모아서 풀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을 풀어본다라고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충분히 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원칙을 세우고 이 출제 원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운 문제들을 도전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네 가지 문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법원의 역할에 주목한 입장에서는 관습은 판결을 통해 관습법으로 승격된다는 주장까지 한다. 자, 일반적 견해에 따르면 관습을 인정한 경우 이 법적 확신을 얻게 된 시기로 소급할 그 시점부터 관습법은 존재했다고 본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관습법이 성립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승격된다란 말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승격된다란 말은 그 전엔 아니었는데 올라갔다라는 얘기죠. 관습법이 아니었는데 올라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판결을 통해서 승격된다고 했으니까 판결 시점이 있는데 그 전에는 관습법이 아니었는데 판결을 하고 나서 시간적인 축이에요. 관습법이 됐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이 문제 미트 문제인데요. 미트 뭔지 아시죠? 의전원 가는 시험이에요. 근데 의전원 가는 학생들이 요즘 스카이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도 이 문제 정답률이 4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똑똑한 학생들이 문제를 풀었는데요. 혹시 모를까 말씀드리는데 미트는 수능 시험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문제지만 사실은 쉬워요. 여기서 이 기준이 되는 건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A에서 법을 정립하고 적용하고 집행한 국가이므로 국가가 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한 관습은 법이 될수 없다라는 얘기는 판결 없으면 법이 될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기서 지금 보면
국가가 인정하는 것, 그걸 판결로 보면 됩니다. 자, 근데 B는 어때요? 판례는 관습법으로서 이 동일한 판결이 반복되어 이런 판결이 내려진다는 신뢰가 자리 잡았을 때 형성된다. 자, 지금 보면 이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판결이 아니라 판결의 반복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자, 기준 A와 A의 B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른 거예요. 형태 운동이 다른 것만큼이나 A와 A의 B도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판결과 판결의 반복은 다른 것이니까 B는 틀린 것이 됩니다. 답은 A예요. 사실 출제자가 출제 원리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판결의 반복에 대한 신뢰라고 했는데 신뢰는 뭐예요? 이 나의 마음이거든요. 이 판결과 판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의 외부에 있는 것인데 난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건 나의 마음 상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서로 다른 얘기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신의 존재와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다른 거잖아요. 그쵸? 신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와 내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 없다의 문제는 서로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 돌아와서 판결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과 판결이 반복에 대해 내가 신뢰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도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 B는 이 도저히 맞을 수가 없는데도 이 66%가 이쪽, 60%, 56% 이쪽으로 갔다라는 게참 놀랐습니다. 2번 문제는 정답률이 80%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제가 이거 왜 보여드렸었냐면 명령적 위임 방식은 이 민주주의의 본래 의미를 충실하게 실현될 수 있으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자유 위임 방식은 이 국가의 이익을 고려한 데 있지만 원래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 장점, 단점 나왔죠? 특징과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맞습니다. 자, 근데 자유 위임 방식은 이를 보완하기에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기도 한다. 주어가 누구예요? 자유 위임 방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B에선 상반된 견해에 대해 절충적 대안을 제시한다. 이때 다음 글의 전개 방식이 되는데 이때 주어는 누굴까요? 언제나 이때 주어는 저자예요. 저자가 라는 말이 생략돼 있더라도 위 글을 쓴 사람이 저자니까 저자의 전개 방식인 거죠. 그래서 상반된 견해에 대해 절충적 대안을 제시하는 거에 주어는 저자여야 되는데 여기선 누구예요? 자유인 방식이니까 당연히 다르죠. 자유인 방식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이 글쓴이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는 틀린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죠. 그래서 A가 되는데 한번더 강조할게요. 뭐 절충한다, 대안을 제시한다 이런 말이 나오려면 주어가 저자여야 돼요. 이것만 확실하게 알아도 여러분들이 수능 기출 문제의 많은 부분을 풀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수능 국어를 잘 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원리를 알아야 한다고요. 출제 원리를 아셔야 돼요. 생략돼 있지만 이 주어가 다르니까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이 정답률이 57%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논증 구조를 살짝 물어봤어요. 그래서 평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성차에 대한 유전적 설명이 옳은가, 환경적 설명이 옳은가를 따지는 건 중요하지 않다. 자, 이 부분이 뭐예요? 주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논지. 그래서 이 성차가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성차가 존재하더라도 평등을 거부하는 근거로 단정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성차가 존재한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평등을 거부하는 근거는 될수 없다.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성차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외부적인 사실이라고 한다라면 평등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의성에 따른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가치관의 문제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이것과 이것은 사실은 이제 좀 철학적으로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겠지만 사실로부터 가치를 바로 끌어내는 건 언제나 오류예요. 네, 어쨌든 그것까지는 모르시더라도 이 지문 내용에 따르면 성차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것으로부터 평등이 꼭 거부된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으니까 지금 B에서 전제가 참이라도 결론이 보장될 수 없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맞습니다. 참이에요. 그 다음에 물론 유전적 설명이 옳다 가정한다 해서 그 사실을 믿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라면 뭐뭐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적인 거거든요. 근데 가정했다고 해서 사실을 믿는 건 아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남성보다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난 여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뭐예요? 반증 사례가 되겠죠. 판례가 되겠죠. 그러니까 성차가 존재한다 해도 평등을 거부되는 건 아니고
성차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존재하지 않으면 전제가 틀렸으니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고 참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결론은 뭐예요? 나는 평등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따라 중요하지 않은 거죠. 옳은가 그른가는. 그래서 유전적 설명이 맞든 안 맞든 간에 옳든 이쪽이 옳든 이쪽이 옳든 간에 너는 여자니까 엔지니어가 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평등을 거부하는 거죠. 평등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의 논지는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논지는 쭉 유지되고 있어요. 맞든 틀리든 전제가 참이든 거짓이든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반대 사례를 제시하는 것까지는 맞지만 논지를 전환하고 전환이라는 말이 뭐예요? 바꾸는 거,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논지가 같은 논지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논지 주장이 바뀐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가 틀린 것입니다. 아시겠죠? 정답률 5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사실을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이 논지란 말을 몰랐을 수도 있고 전환이란 말을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의 의미는 주장을 바꿨다는 것이에요. 지금 전제가 참이든 거짓이든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윤전적 설명이 옳은가? 확률적 설명이 옳은가? 윤전적 성차가 존재하더라도 이 그리고 이제 이 옳다 과정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맞든 안 맞든 이런 말들이 다 전제가 참인가 거짓인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결론은 결국 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동일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전환한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자, 논리학에서 어떤 추론의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없으면 조건문이죠. 자, 이 문제 64% 정답률인데요. 그 추론 타당하다고 말한다. 자, 타당성의 범주가 나왔어요.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없으면 A는 B라고 말한다. 이건 언제나 정의 관계입니다.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인 경우를 타당하다라고 부르는 거죠. 타당하진 않지만 이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꽤 높은 추론은 개연성이 높다고 말한다. 자, 그렇다면 개연성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니까 이 타당하다의 범주 밖에 그려야겠죠. 자, 그 다음에 타당하면서 전제가 모두 실제로 참이기까지 하면 건전하다고 정의한다. 자, 그렇다면 이 건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속하나요? 전제가 참이면서 이 타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방금 3번에서 봤던 것처럼 연결되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는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이다지 전제가 참이라는 걸 전제한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실제로 전제가 참인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비슷해 보이지만 참이라고 가정하는 것과 실제로 전제가 그러니까 실제로 참인 것과 가정적으로 참인 것은 구분해 줘야 되죠. 자, 가정인데 실제로 참이었어요. 그럴 경우에 건전하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건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 교집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도 언제나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 이란 말이 나왔을 때 교집합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라면 어떤 전제가 나오더라도 이런 그림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라면 그래서 건전하면 타당한 것이에요. 하지만 영명제는 허용되지 않아요. 타당하다고 해서 건전한 건 아니에요. 이건 수학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A에서 전제가 참인 추론은 언제나 타당하나요? 전제가 참이라 하더라도 이 타당하지 않은 추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문을 보더라도 이 전제가 참이면서 또 타당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두 가지 같은 거라면 굳이 타당하면서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타당하다라는 말은 틀렸고요. B는 어때요? 전제가 참이라도 결론이 반드시 참이 아니라면 그 추론은 건전할 수 없다. 자, 이 조건문을 보는데 대우명제를 만들어 볼게요. 타당하지 않다라면 건전하지 않다. 대우명제 아시죠? 자, 이 말이 금명제입니다. 이 전제가 참이라 결론이 반드시 참이 아니라면 즉 타당하지 않다라면 건전할 수 없다. 건전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이건 이제 명제 논리인데 답은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죠? 건전하다와 타당하다가 비슷해 보이지만 건전하다는 타당하다의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이런 형태의 문제가 무지 많아요. 수능 국어에.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일반화시키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아,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러면 Q가 아니라면 P가 아니다 라는 말은 언제나 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출제의 원리라고 할 때 저는 이제 조건문과 범주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만 희망이 있어요. 뭔가요?
이 모든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반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 동안에도 여러분들 성적은 향상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요약한다라면 여러분이 지금 배워야 될 것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순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문제 출제의 원리를 배우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 문제 출제의 원리는 의외로 누구나는 간단한 부분에 있는 것이니까 비슷하지만 다른 것을 구분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 기출 문제들을 보면서 뭐 맑은 날과 봄날이라든가 이 형태와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다라는 것, 또 A와 A의 B는 다르다라는 것, 그러니까 판결과 판결의 반복은 다른 것이잖아요. 그리고 서술 전략 문제가 나왔을 땐 주어는 언제나 저자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P가 Q의 일부일 경우에는 P라면 Q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Q가 아니라면 P가 아니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언제나 성립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신다라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능국을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서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신다면 여러분들 성취한 내용은 이 11월 수능에 대해서도 무너지지 않는 확실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성적이 우수 학생들을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요. 성적이 요동치지 않아요. 그래서 성적이 요동치고 있다라면 아주 기본기가 지금 어디선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수능 국어 시험의 본질은 무엇이, 원리는 무엇인가, 이것을 바탕으로 지금부터라도 이 6월 모평을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월 모평 잘 보세요. 화이팅!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